그래서 윈터는 저 고향이 어디고? 저는 태어난 거는 이제 부산이고. 부산이요? 네. 근데 약간 달라요. 내가? 조금 다르긴 해요. 대구에서 좀 한 8년 내 그 생활했었다. 근데 대구도 사투리 쓰지 않아요? 네가 뭘 알아? 일본에서 왔다면서 뭘 알아 네가? 밥 먹자. 근데 저희 혹시 자리 바꿔도 돼요?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지금. 첫 숟가락 뜨기도 전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 자리를 바꿔? 네, 밥 먹기 전에 한 번만 자리 바꿔도 돼요. 와. 저희가 왼쪽 얼굴이라서. 왼쪽 얼굴이야? 왼쪽 얼굴은 뭐야? 왼쪽만 얼굴이고 오른쪽은 뭐야 그러면? 오른쪽은 못 써요. 아 그래요? 못 쓰는 얼굴이야? 네. 아 그런 게 있어? 네. 그 누구 생각인데? 하, 참. 누구 생각이야? 남들은 다 똑같아요. 다 이뻐. 알았어 바꿔 그럼. 감사합니다. 아이씨 근데도 왼쪽 얼굴인데. 아 나. 야 양보할게 양보할게. 와. 감사합니다. 그 저 수저 들고 그. 어 네. 밥그릇 들고. 그 컵도 들고. 됐어 이제? 네. 어 이제 밥 먹으면 돼? 네. 어 그래. 내리나 숟가락 내리나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고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이 식도 타고 이게 내려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들고 먹는 거야. 네. 네. 밝다 아들이. 반당하대? 반당? 밝다고 밝다고. 밝다고. 먹어야죠. 잘 먹겠습니다. 아이, 이게 뭐고 이거? 밀푀유나베입니다. 밀푀유? 밀푀유나베. 밀푀유나베? 밀푀유나베입니다. 아 밀푀유나베? 일본 요리. 아 일본 요리야? 네. 그러고 이거 족발 아닌가? 오리고기입니다. 어 여기 오리고기를 비싸서 내가 오랜만에 먹었어. 아 오리고기 이거 이런 거 좋아하나? 네. 어, 너희들이 이거 먹고 싶다 했나? 네. 먹어, 일단 먹어. 잠깐 지금 시간 줄 때 너희들 팍팍 먹어야 된다. 본격적으로 내 질문 들어가면 너희들 먹을 시간 없어. 그 시간 주는 거야, 지금 먹으라고. 아이돌인데. 가수인데, 아이돌인데. 맞지? 맞아요. 네. 뭐 자기소개 해봐야지. 어. 동성명 밥을 그 먹는데 그래도 우리가 동성명은 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. 누구야? 이름이 뭐야? 에스파라는 팀 아이돌 그룹인데요. 에스파? 네. 내는 배고파. 에스파인데. 네. 이름이 뭐야? 저는 예명은 윈터고. 윈터? 네. 겨울에 태어났어? 오 맞아요. 그 당연하지. 너는 뭐 오텀이야? 아니요. 스프링? 오텀에 스프링? 태어나긴 했어요. 아 오텀이야? 아니요. 전 지젤이에요. 본명이야 지젤이? 아니요 아니요. 아 가명이야? 네. 활동명이야? 네.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노? 우리 윈터는? 만으로 22살입니다. 근데 이거 젤이는? 저도 만 나이로 23살이에요. 2학년 3반. 한 살 언니고. 네. 그 본명이 그럼 어떻게 돼? 저는 김민정. 저는 민저희. 네, 민정이. 민저희. 민저희. 어, 민저희. 그 어디 김씨야? 저 김해 김씨. 김해 김씨. 김해 김씨 3연파. 어! 22대 손입니다. 야! 야, 그래 그래. 요 나온 아이돌 중에 정확하게 파와 어이? 그 메세 손까지 얘기한 건 네가 처음이야. 어. 터가 민저희고. 그 제리는 저는 우치나가 에리. 어쩌다가 뭐? 우짜다가 뭐? 우치나가 에리. 뭘 길어 이름이? 국적이 일본이라서. 아 일본이야. 완전히 뭐 한국말 뭐 너무 잘하는데.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. 어 에리. 그래서 요 에리 있는 걸 이렇게 입었네. 아 이거 요 에리락 하잖아. 이거 에리예요? 카라 카라 요. 아 카라. 에리랑 카나? 네 아
네 와리가 겁을 먹었어. 뭐 내가 뭐 니한테 뭐 욕을 했어. 내가 무슨 뭐 혼을 했어. 뭐 했어. 뭐 네 원래 이래. 원래 화가 좀 많아. 어, 네네. 그 저 신경 쓰면 내 지금 가장 지금 내 살면서 가장 오늘이 지금 가장 지금 기분 좋은 상태야. 네. 어, 그래. 겁먹지 말고. 네. 에리 그래 에리. 그 에스파를 그 저 사실 우리 그 인생 선후배님들이 그 나이가 좀 그 내보다 연배가 그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. 인생 후배들은 너희들 당연히 잘 알겠지. 지금 뭐 난리 났겠지. 너희들 나왔다고. 근데 인생 선배님들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. 그 에스파 그 노래 뭐 있노? 저희 히트곡 그 메들리. 아. 뭐 되나? 어, 그럼요. 네. 아, 그래? 어, 그거 한번 들어보자. 내도 한번 들어보자. 뭐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이 있는데 넥스트 레벨이라는 곡이 있는데요. 춤이 좀 많이 춤이 들어가? 네, 알려졌어가지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. I'm on the next level. 아, 뭐 트로트 곡이야? 아니요. 그 이 춤이 약간 사랑을 맞아요.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. I'm on the next level. 어, 넥스트 레벨. 네, 또. 이번에 저희가 신곡을 냈거든요. 바로 신곡 공부야? 아, 아닌가요? 어, 아니 상관없어. 아, 너희들 신곡 공부하러 나왔나? 맞아요. 학기사 네. 너희들이 이거 뭐 하려고 나오겠노, 그죠? 그냥 단순히 뭐 밥 먹으러 오겠나? 배고파서. 아, 맞아. 네. 아, 그러면 밥만 먹고 가라. 신곡 공부하지 말고. 어. 밥 먹으러 왔다며. 맞습니다. 맞아요. 신곡 그 제목이 뭔데? 드라마예요. 드라마? 네. 드라마. 무슨 내용이야? 제목이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모든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된다.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. 그 내가 바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다? 맞아요. 네. 막 이런 거 아니야? 맞아요. 아, 그래? 5, 6, 7, 8 Drama mama I bring drama mama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노래가. 가만 있어봐. 요 네 명이나 왔는데 어떻게 돼요? 홍보팀 매니저, 홍보팀 매니저. 아, 홍보팀 매니저, 홍보팀 매니저. 오늘 홍보 망했는데. 괜찮습니까? 근데 좀 그래.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내 바로 또 노래 시키가 너희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지. 신곡 홍보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는 거야. 아, 네. 너희들이 잘 돼야 돼. 어? 그래서 윈터는 네. 터는 민재이는 저 고향이 어디고? 저는 태어난 거는 이제 부산이고. 부산이요? 네. 부산이가? 네. 그 진작 얘기했어야지. 야 부산, 야 이거. 그래서 어디고? 남포동에서 태어났는데. 남포동이야? 근데 거기 자라진 않았고 양산에서 자랐습니다. 아. 양산. 태어나기만 남포동에서 태어나고. 자란 거는 이제 양산. 그 부산 옆에 양산에서. 맞아요. 응. 거기 뭐 부산이지 뭐 가깝잖아. 맞아요. 아 양산에 자랐어. 네. 사투리 안 쓰네. 사투리 많이 고쳤어요. 그 사투리 쓸 줄 아나? 사투리 쓸 줄 알죠. 그 사투리 편하게 사투리 얘기해. 그러려고요 이제부터. 그 부산 말로 그 대화하는 게 더 편하다. 그러니까 뭔가 이때까지 서울말에서 약간 어색했던 것 같아. 야 맞네 부산 맞네. 억양이 다 부산이야. 우리 부산이야. 맞습니다. 그 니도 그 편하게 일본말 써. 아. 응? 네. 안 왔다 와. 하나요리 우쭈꾸시. 아리가토자이마스. 하이. 네, 좀 해. 네, 일본 해. 아나타와 센세이 데스까? 아. 이에? 교과서 아니에요? 아나타. 이에? 그니까 그 뭐 그 서울 올라가지고 그 사투리 때문에 애 많이 먹었겠는데. 제가 그때 춤 연습을 하다가 팔 쪽이 약간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뭐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가지고 뭐 이쪽이 아프다. 근데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아프세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그 우리하게 아픈 거 뭔지 아시죠? 뭔지 아시죠? 너무 잘 알지. 뭔가 약간 우리하게 아픈 거. 뭔가 욱신욱신도 아니고 그렇지. 찌릿찌릿도 아니고 그냥 우리하게 좀 그래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하게가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.
그 이거를 대체할 말이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하기를 어떻게 대체해? 우리 하기는 우리 하기가 아픈 건데.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저 우리 에리는 그 저 제리는 제리는 그 일본에서 언제 왔노? 2019년이요. 2019년. 네. 근데 한국말을 어떻게 잘해? 그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 데뷔하고도 되게 그냥 그 열심히 최대한 이렇게. 뭐 때문에 지금 겁을 먹었을까? 내가 지금 찾아보. 이거 치울까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이거 젓가락 이거 뾰족한 거 치울까?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괜찮나? 네 괜찮아요. 뭔가 오늘 좀 이상해요 제가 봐도. 와. 니는 오늘 처음 보잖아. 네 근데 저도 약간 처음 보는 모습이라서. 아 진짜로? 네. 왜 이렇게 수줍어하지? 평상시에는 어떤데? 평상시에는 어떤데? 평상시에 그냥 그냥 외국 언니 같아요 약간. 평상시에는 외국 언니 같은데. 말도 잘하고 약간 재밌고. 그냥 막 뭐 쿨하고 약간 그런 언니거든요. 근데 지금 뭔가 여기 와서 왜 이러지? 너무 어색해요. 뭐가 어색한데? 그냥 여기가 너무 어색해요. 아, 이 공간 자체가? 네. 낯선가? 네. 아, 그래? 뭐가 어색하지? 모르겠어요. 내는 얼마나 어색하겠어. 한 명도 아니고 둘이 와. 그렇구나. 또 다른 면이 또 보여주네. 그러게요. 약간 저는 그래도 멤버도 사투리 쓰고 뭔가 주변에 그래도 약간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약간 달라요. 느낌이. 내가? 네. 그럴 수 있지. 내가 그 저 토박이라고 오리지널이니까. 근데 제가 솔직히 토박이거든요. 근데 솔직히 조금 다르긴 해요. 내가? 네.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르지? 나 이해할 수가 없네. 내가 59년을 내가 부산에서 내가 떠나본 적이 없는데 아! 대구에서 좀 한 8년 내 그 생활을 했었다. 아, 대구에서? 회사 생활 한다고? 근데 대구도 사투리 쓰지 않아요? 네가 뭘 알아? 일본에서 왔다면서 뭘 알아 네가? 근데 약간 발음이 약간 부족해요. 내가? 야, 정확하게 찝어줘봐, 네가 그러면. 누구들이 찝어줘봐. 그 진짜 부산 사람이 말하는 말투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그냥 대충 억양만 따라하는 그 딱 톤이 있거든요. 그게 뭐냐면은 약간 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억지로 만든 느낌? 그 당연히 그렇게 안 들리지. 부산 그 말과 대구 말이 습기가 이게 좀 애매하게 너희들이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부산 사람 왔으면 약간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. 그건 네가 테스트해봐라. 그럼 제 이름 한 번만 다시. 김민재. 아 이게 좀 아니에요. 와. 왜냐면 진짜 부산 사람은 김민정 발음을 잘 못해요. 그거 안 되니까 제 김민재. 저희가 아니라 김민정 이래 얘기합니다. 김민정. 민증아 이렇게. 그래 너 그 김민증이. 그 민증이라 계속 민증. 저희가 아니라 민증. 근데 민증이. 민저희가 아니라 민증. 그럼 그래, 너 민저희라 했어. 민증. 민증. 민증이. 아, 그 대구 그게 습기가 내 참 고치기 힘드네. 건배 한번 하자. 건배사 해라. 건배사가 뭐예요? 건배사 몰라? 뭐. 청춘은 뭐 이런 그렇지. 아. 청바지 이제 청바지 안 해. 네, 청바지. 청춘은 바로 지금. 아. 그런 게 이제 건배사야. 그래서 이제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. 둘 중에 하나. 누가 할래? 뭐 아는 거 있나? 청바지밖에 없어. 청바지 할까요? 청바지? 재미없죠. 해라 그냥. 그럼 청춘은 바로 지금. 해당화라자 해당화. 해당화? 네. 은퇴하라. 아니 은퇴하라는 줄. 은퇴하라. 은퇴하라. 자 은퇴하라. 해. 해가 갈수록. 당. 당당하고. 화. 화려하게 해당화. 와. 네 이 줘봐. 이게 딸내미 같아서 내가. 어이. 감사합니다. 가장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야. 지금 봤지? 매니저 양반들이랑 저 홍보팀 양반들이 눈이 지금 초롱초롱하다. 어? 이제 신곡 얘기할 차례야. 무슨 노래야? 드라마 노래요. 아,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맛보기였잖아. 네. 드라마. 제목 좋아. 드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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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이 가사 내용은 이제 내가 주인공이다. 네. 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.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다. 맞아요. 와, 내가 썼나? 와, 진짜. 와, 내가 더 잘하네. 어? 누구도 누른데 내가 와 지금 어? 그래. 그런 내용이야. 좋아. 한번 사비 불러볼까요? 어, 사비. 네. 그래, 한번 들어보자. 드라마 마마마 I bring drama mama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yeah 님 드라마라 했고 님 뭐라 했어? 감마? 예 yeah, 라고 했는데 yeah. 오, 그래 그거는 뭐 주임새는 뭐 사실 뭐 1등 한다 드라마 왠지 알아? 내가 했던 건 날 먹은 사람도 딱 지금 아까 불렀던 게 지금 남아 있잖아 그 여운이 드라마 맘맘마 드라마 맘맘마 어 요거 약간 수능 금지곡인데 이거 계속 입에서 드라마 맘맘마 드라마 맘맘마 약간 요런 네 맞아요 그래 좋네 그럼 뭐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나? 내가 뭐 홍보할 것도 있나?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아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홍보도 좋긴 한데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진짜 좋아해요. 아 진짜로? 네, 그래서 그냥 나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, 컴백하는 김에 그러니까 나갈 구실이라도 생겨가지고 그냥 나온 거거든요. 아 진짜로? 아 진짜요, 진짜요. 네. 아 고맙네. 그래서 막 서로 야, 네 어제 편 봤어? 이러면서 막. 아 진짜. 네. 그러나가 와, 근데 내를 그렇게. 그 보고 싶다 걔가 왔는데 와 막상 보니까 와 좋아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네가 내를? 그 원래 그냥 약간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저도 이 채널을 잘 봤어가지고 아유 나 완전 심쿵. 아 그래 우리 아유 참 고맙네. 아니 말도 어쩌면 아들이 이쁘게 하노. 어?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너무 이쁘게. 그게 마지막으로 뭐 그 누구도 뭐 좌우명이 있나? 사람이 이제 살면서 어떤 시련과 뭐 역경이 닥치도 그 신념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. 좌우명이 하나씩 있으면 좋아. 네 뭐 좌우명이 있어 터? 성격이 좀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일부러 약간 좌우명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약간 이런 주의. 아 흘러가는 대로? 네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서. 아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자연스럽게. 네네. 그래 괜찮네. 그래. 그 우리 제리는? 좌우명이 있어? 뭐 어쩌라고? 아니 좌우명이 뭐냐고 좌우명이 뭔지 아나? 좌우명? 네네. 좌우명 어쩌라고? 마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어쩌라고라고 하면 안 되지 좌우명이 뭐냐고 어쩌라고가 제 좌우명이에요 아 어쩌라고가 좌우명이라고 네. 아이고 미안하다. 아이고 네네네 오해했네.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쩌라고.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았잖아. 뭐라 하는 건 맞긴 한데 그냥 그렇다고요. 이 상황이 한편에 드라마 맘맘마 드라마 맘맘마 몰래 숨어서 울지 마라 절대 그러지 마라 오늘 저녁